안녕하세요, 여진쌤입니다. 이번 시간은 다양한 전치사구가 들어간 주어 문장을 어순에 따라 만들어 보는 훈련 해볼 거예요. 그럼 전치사구가 뭐냐? 전치사구는 전치사와 플러스 명사, 대명사가 붙은 이 결합 형식을 전치사구라고 해요. 그런데 어떤 분들이 전치사구가 뭔지 아유성한 분이 계세요. 그러면 전치사는 쉽게 예를 들어 얘기하면 我跟妈妈说, 난 엄마에게 말한다. 여기서 跟에게, 이것이 전치사거든요. 여기서 에게가 없으면 난 엄마 말한다. 이 말이 안 되잖아요, 그죠? 뜻도 제대로 전달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 전치사 에게가 꼭 있어야 돼요. 그럼 여기서 전치사는 명사하고 붙어서 앞뒤 다른 말들과 이어져서 한개 완整한 문장을 형성하고 완전 뜻을 전달한다고 보시면 돼요. 전치사구는 문장에서 주로 부사어로 쓰이지만 관용어가 길 때는 관용어 안에 들어가기도 하고 또 보어로 쓸 때도 있어요. 우리 앞에서 얘기했다시피 전치사구가 부사어로 쓸 때는 한국어 순과 거의 같다고 보시면 돼요. 하지만 관용어, 보어로 쓸 때는 중국 어순이 수로의 위치와 한국 어순이 수로의 위치가 달라짐에 따라서 얘네도 위치가 달라져요. 한국 어순과 중국 어순의 가장 큰 차이점은 수로 목적의 위치가 바뀐다 했잖아요. 그죠? 그럼 전치사가 문장에서 역할은 주로 명사, 대명사와 결합되어 시간, 장소, 방향, 대상, 구실, 근거, 원인, 목적을 이끄는 역할을 하거든요. 아래에 전치사구가 들어간 문장을 하나하나 만들어 보면서 전치사구의 용법과 전치사구의 어순에 대해서 하나하나 익혀봐요. 어렵지 않아요. 끝까지 녹음하시면 전치사구는 물론이고 전치사구의 어순에 대해서도 훤히 꿰뚫을 거예요. 끝까지 녹음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전치사구가 들어간 문장 만들기 전에 중어 어순 한번 복습해봐요. 중어 어순은 주어, 수로, 목적어. 뼈대를 누르죠? 수로 앞에는 수로를 꾸며주는 부사하고 들어가고, 수로 뒤에는 수로를 보충 설명하는 보어가 들어가요. 그리고 주어하고 목적어는 명사인데, 앞에는 꾸며주는 관용어가 들어가죠. 그럼 문장의 앞에는 부사어가 들어갈 수도 있어요. 우리 전치사구는 전치사 플러스 명사, 가 결합된 거라 했죠. 그럼 전치사구는 문장 안에서 주로 부사어로 쓰이는데 가끔은 관용어로도 쓰이고 일부 전치사는 보어로도 쓰이기도 해요. 그럼 이런 예를 몇개 들어서 설명드리고 문장 만들기 들어가겠습니다. 孩子向妈妈跑来. 孩子, 아이는 주어. 向妈妈, 向은 향하여. 이거 전치사. 妈妈, 명사. 엄마. 그럼 向 妈妈. 이거 전치사 명사 합해서 전치사구가 됐어요. 전치사구. 이거 전치사구는 부사어에 속해. 부사어. 跑, 달리다. 수로. 来, 오다. 이거는 보어예요. 방향보어. 그러면 아이는 엄마를 향해 달려온다. 그 뜻이죠. 그럼 여기서 전치사구 向 妈妈는 부사어가 됐어요. 그럼 이번에는 전치사가 보어로 되는 거 한번 예들어 볼게요. 孩子跑向妈妈. 孩子, 아이는 주어. 跑, 달리다 수로. 妈妈, 엄마. 이거 목적어죠. 向이 붙었어요. 엄마를 향해 달린다. 向, 향하여. 이거 수로 뒤에 붙었잖아. 이 전치사가. 이때는 이 向이 보어에 속해요. 그래서 일부 전치사는 보어로 쓰인다. 그 뜻이에요. 이거 좀 어렵게 생각돼요? 네, 한번 더 들을게요. 他毕业于北京大学. 他, 그는 주어, 毕业, 졸업하다. 수로, 주어, 수로. 北京大学, 북경대학. 이거는 목적어죠. 그럼 여기 위가 붙었어요. 수로하고 목적어 사이 위, 毕业于, 이때는 위가. 얘도 전치사이긴 한데, 보의 역할을 해요. 보. 그는 북경대학을 졸업했다. 뜻이죠. 그럼 이제 전치사구가 관용어로 되는가 하면 예 들어볼게요.
向你点头的那个人是谁？向你，너를향하여，이거전사구죠。点头的，머리를끈덕이는，머리를끄덕이는那个人，그사람。그사람은주어죠。그러면向你点头的，이더자가붙었죠。那个人，그사람을꾸며줬어요。그래서이거는관용어。是，이다수로谁누구？그러면너를향하여머리를끄덕이는그사람은누구니？그뜻이죠。그러면여기서向你전사구인데여기서관용어가됐잖아요，그죠？그럼레하나더들어볼게요。我了解一些对于他的情况。我나는주어了解안다수로一些조금여기서이些는보어예요了解를보충설명해줬어요조금안다对于他的对于그에대한对于는대하여他는그명사죠그러면对于他는전인사구가됐잖아요그에대한情况상황상황은목적어예요그러면对于他的이거전인사구인데이더자가붙고이거는관용어예요그에대한상황어떤상황그에대한상황상황을꾸며준거거든요그래여기서는뭐예요对于他이거전인사구가관용어가됐잖아요그럼이문장을전인사구가부사어로되는걸한번바꿔볼게요我对于他的情况了解一些我나는주어对于他的情况그에대한상황이거전인사구죠이게对于他的情况이거전인사구예요그럼이거는부사어了解안다수러一些조금보그럼나는그의상황에대해조금알고있다그뜻이죠여기서对于他的情况이네여기서전인사구가부사가됐어요다음은시간장소를이끄는전치사구가들어간문장만들어볼게요당신은어느문으로나왔나요당신은니어느문으로그건어느문으로부터그뜻이에요부터는총어느문나그문그럼총나그문은전치사구가됐어요나왔나요出来的你从哪个门出来的사를붙이면당신은어느문으로나왔나요저는왜당신을보지못했죠그래서당신은어느문으로나왔나요你从哪个门出来的저는我왜怎么당신을보지못했죠수로목적바뀌어야되죠보지못했죠당신을보지못했죠没看见당신을你呢你从哪个门出来的我怎么没看见你呢你从哪个门出来的我怎么没看见你呢여기서从哪个门은장소를이끄는전치사구죠그는10살때부터일기를쓰기시작했다그는타10살때부터그럼10살때부터시작해서라는뜻이에요그럼부터는총시작하다는지혹은카이스그럼총지나중카이스는얘는부부처럼계속붙어다녀요패턴이라하기도하죠부터총열살十岁시작해서지일기를쓰기시작했다그럼생각보다빨리썼으니까우리강조하는거쭉붙여줄게요쭉일기를쓰다이게수로목적바뀌어야되니까쓰다일기돼요写日记他从十岁起就写日记살을붙이면그는10살때부터매일일기한편쓰는것을견지해왔다그는10살때부터他从十岁起벌써뭐그뜻이에요벌써생각보다빠르니까쭉그럼매일일기쓰는것을견지해왔다이걸어떻게문장만드나요그러면견지해왔다수러죠한국어제일마지막에오는거는다수러예요견지해왔다수러무엇을매일일기한편쓰는것을이전체목적으로보면돼요목적어는무엇을에해당하는말이죠견지해왔다
坚持 매일 매일 일기 한편 쓰는 거죠. 쓰는 것을 일기 한 편, 쓰다 일기 한 편. 그럼 写 일기 한 편, 一篇日记. 他从10岁起就坚持每天写一篇日记。他从10岁起就坚持每天写一篇日记。여기서 从10岁起는 시간을 이끄는 전치사구죠. 시험이 아직 일주일 남았다. 여기서 시험으로부터 아직 일주일 남았다는 뜻이에요. 부터. 그럼 여기서 부터는 리. 시험은 考试. 그럼 시험으로부터. 이거 전치사구예요. 아직은 하이. 일주일 남았다. 일주일 있다는 뜻이에요. 일주일. 있다는 요 일주일. 이거 星期. 그럼 리考试 还有一个星期. 그럼 여기서 어떤 분이 물어볼 수 있어요. 뭐뭐로부터 총왜안 쓰고 리를 썼나요? 근데 여기서 공간적인 거리 혹은 시간적인 거리를 나타낼 때는 다 리를 써요. 이렇게 해서 봐. 일주일 남았다. 일주일은 시간적인 거리잖아요. 그때는 리를 써요. 붙으라 해도. 이거 살을 붙이면 시험이 아직 일주일 남았으니 너는 서둘러서 복습해야 한다. 복습해야 합니다. 그죠? 그럼 시험이 아직 일주일 남았으니 离考试还有一个星期. 너는 니 서둘러서 복습해야 한다. 뭐뭐 해야 한다. 이거 조동사죠? 조동사는 부사어니까 주어 뒤에 와야 돼요. 야, 서둘러서 抓紧时间 복습한다. 复习. 抓紧时间 여기는 시간을 꽉 잡다는 뜻이야. 시간을 꽉 잡고 复习 복습한다 그 뜻이에요. 你要抓紧时间复习. 너는 시간을 꽉 틀어잡고 복습해야 된다 그 뜻이에요. 번역을 서둘러서 했어요. 한국식으로. 여기서 리考试는 시간을 이끄는 전치사구죠. 우리 집은 여기서 멀지 않습니다. 우리 집, 我家, 여기서 멀지 않다. 그냥 공간적인 거리를 나타내니까, 여기서부터니까, 离这儿, 안 멀다, 不远. 我家离这儿不远. 살을 붙이면, 우리 집은 여기서 멀지 않으니, 저는 걸어서 집에 갈수 있습니다. 그럼 우리 집은 여기서 멀지 않다. 我家离这儿不远. 문장 길으면 문장 두개 만들어 보면 돼요. 나는 걸어서 집에 갈수 있다. 나는 워 뭐뭐 할수 있다. 조동사 주어 뒤에 술 앞에 가야죠. 그럼 可以 걸어서 走着 집에 간다. 回家. 그럼 여기서 동사 두개 나오면 어떻게 해요? 연동문이라고 하기도 하죠. 그냥 행동의 순서에 따라 하면 돼요. 먼저 걸어야 집에 가니까. 그러면 走 回 이렇게 행동 순서에 따라 동사를 배려하면 돼요. 走着回家 걸어서 집에 들어간다. 我家离这儿不远，我可以走着回家。我家离这儿不远，我可以走着回家。 여기서 장소를 이끄는 전치사구죠. 리절. 그럼 지금까지 얘던 거, 총, 리. 이거 장소, 시간을 이끄는 전치사구로밖에 안 쓰냐? 그건 아니에요. 다른 것도 써요. 하나만 예를 더 들어볼게요. 너, 나한테서 떨어져. 그럼 너, 니. 나한테서부터 어떠세요? 그러면 리워 떨어져 좀 멀어져 어떠세요? 그러면 远点 니 리워 远点 평소에 되게 많이 하는 말이에요. 살을 붙이면 너이 얄면 놈아 나한테서 좀 떨어져라. 너이 얄면 놈아 너니이 저거 얄면 놈 미운 놈 타옌구이. 타옌은 밉다. 구이는 귀신이라는 뜻인데 여기서는 얄면 놈을 이렇게 표현해요. 중국에서 타옌구이. 얄면 놈, 나한테서 좀 떨어져라. 离我远点儿.你这个讨厌鬼，离我远点儿. 다음 방향을 이끄는 전치사구 만들어 볼게요. 그는 나에게 고개를 끄덕였다. 그는 타 나에게. 그럼 나를 향하여. 그래서 이거는 향하여. 전치사 向 나, 我. 그럼 向我. 이거 방향을 이끄는 전치사구죠. 고개를 끄덕였다. 그러면 수로 목적어 바뀌어야 되니까 끄덕였다 고개를 이렇게 돼요. 끄덕이다 点点 고개는
头。他向我点点头。살아붙이면그는나에게고개를끄덕이고인사한것으로쳤다그는나에게고개를끄덕이고타샹워댄댄토인사를한것으로쳤다인사를한셈이다는뜻이죠한셈이다는算是인사하다打招呼了算是打招呼了타샹워댄댄토算是打招呼了당신오솔길을따라걸어가세요당신은니오솔길을따라뭐뭐따라전치사순저오솔길은작은길이라는뜻이죠샤루그러면순저샤루방향을이끄는전치사구죠걸어가세요저샤취바뭐뭐앞으로뭐뭐하세요미래로갈때는샤취방향보호부터요你顺着小路走下去吧당신이오솔길을따라쭉걸어가면노란집이보일것이다그럼당신이오솔길을따라你顺着小路쭉一直걸어가면走下去노란집이보일것이다그럼노란바로노란집이보일것이다그뜻이에요그럼바로일것이다는就会보인다看见목적어노란집중은양사꼭쓰니까하나의노란집이죠一个黄色的房子就会看见一个黄色的房子你顺着小路一直走下去就会看见一个黄色的房子你顺着小路一直走下去就会看见一个黄色的房子우리는인파를따라백화점에들어갔다우리는我们인파를따라뭐뭐따라전사죠따라随着인파人流随着人流전사구죠백화점에들어갔다들어갔다백화점이죠들어갔다진루러백화점百货商场百货商店도있죠商场和商店차이점은商场은아주큰상점을商场이라고보통商店이에요살을붙이면어린이날이되니거리는인산인해를이루었다우리는인파를따라붐비는백화점으로들어갔다어린이날이되니어린이날이되니한문장이에요뭐얼동지에따올라거리는인산인해를이루었다거리는지에따오상인산인해를이루었다人山人海얼동지에따올라지에따오상人山人海우리는인파를따라我们随着人流들어갔다进入了어떤백화점붐비는백화점붐비는관용어백화점을꾸며줬어요그럼앞에오죠붐비는용지的백화점百货商店儿童节到了街道上人山人海我们随着人流进入了拥挤的百货商店儿童节到了街道上人山人海我们随着人流进入了拥挤的百货商场다음은대상을이끄는전사구문장만들어볼게요저는당신과상의할게요저는我당신과와과는跟전사죠跟당신你그럼여기서跟你전사구예요대상을이끄는전사구상의하겠다는의논하겠다는뜻이죠商量我跟你商量여기선한국어순으로바뀐게하나도없죠똑같죠전인사구는한국어순이들어간자리에들어가요그죠살을붙이면저는내일당신과일을좀의논할거예요그래서저는我내일明天당신과일을좀의논할거예요할거예요조동사죠조동사는부사어에서부사조동사전치사순으로가요그럼전인사앞에들어가는거죠조동사가그럼요구한다要
당신과 끈이 이를 좀 상의한다, 의논한다, 의논한다, 이를 좀 상의한다, 상량点儿, 이런 事. 我明天要跟你商量点事. 여기서 어순이 바뀐 거는 조동사하고 그냥 수로 목적어 위치만 바뀐 거죠. 다른 다 똑같아요, 그죠? 직녀성에 관한 전설이 하나 있습니다. 직녀성에 관한, 뭐뭐 관한, 이게 전시사죠? 관위, 직녀성, 지女星, 관위 지女星, 이거 대상을 이끄는 전치사죠? 전설이 하나 있다, 있다, 뭐 전설이죠? 그 수로 목적어 있다, 有, 하나 전설, 一个 传说, 생각하면 有个 传说, 관위 지女星, 有一个 传说, 차를 붙이면 직녀성에 관해서 민간에는 아름다운 전설이 하나 있는데 듣고 싶습니까? 직녀성에 관해서 관위 지女星 민간에는 민간 아름다운 전설이 있다. 있다 무엇을? 있다? 有 어떤 전설? 아름다운 전설. 아름다운은 명사 저거를 꾸며준 거예요. 아름다운 美丽的 전설 传说, 민간有个美丽的传说. 듣고 싶습니까? 동사 하나 또 만들면 되죠. 듣고 싶어 안 듣고 싶어요 그 뜻이에요. 你想不想听? 你想不想听? 关于织女星, 민间有个美丽的传说, 你想不想听? 关于织女星, 民间有个美丽的传说, 你想不想听? 우리는 왜 그에게 끌렸을까? 우리는, 我们, 왜? 为什么? 그에게 피동이 들어가요. 끌렸냐? 그러니까 피동이에요. 被, 그, 타. 그럼 이게 被 피동인데, 이거 피동을 나타낸 전치사죠? 被, 타, 전치사구예요. 为什么? 被, 타는 부사, 전치사구. 순서 이렇게 되는 거죠. 부사 뒤에 전치사고 끌렸을까? 吸引了. 我们为什么被他吸引了? 살 붙이면 우리는 왜 이유 없이 그에게 끌렸을까? 우리는 왜? 我们为什么? 이유 없이 그에게 끌렸을까? 이유 없이. 알 수 없이 그 뜻이요. 莫名的, 莫名的, 이 부사어예요. 그에게 끌렸을까? 被他吸引了我们为什么莫名的被他吸引了 다음은 구실 근거를 이끄는 전치사구가 들어간 문장 만들어 볼게요. 경험에 의하면 이번 시험은 어렵지 않을 것이다. 경험에 의하면, 뭐뭐 의하면 전치사. 根据 경험, 经验. 그럼 근거 증언, 이거 근거를 나타낸 전치사구죠. 이번 시험은 这次考试 어렵지 않을 것이다. 뭐면 않을 것이다. 조동사는 수로 앞에, 동사 앞에 가요. 그럼 않을 것이다. 不会 어렵다. 난. 근거 증언, 这次考试不会难. 근거 증언, 这次考试不会难. 살을 붙이면 저희 과거의 경험에 의하면 이번 시험은 어렵지 않을 것이다. 너무 긴장하지 마라. 뭐뭐에 의하면 근据 어떤 경험? 저희 과거의 경험. 저희 과거의 이거 다 경험을 꾸며준 관용어죠. 저희 我 과거의 예전의 이왕의 경험 经验 根据我以往的经验 이거 전치사구죠. 이번 시험은 어렵지 않을 것이다. 这次考试不会难. 너무 긴장하지 마세요. 너무 긴장하지 마라. 뭐뭐 하지 마라. 不要. 너무 긴장하다. 太紧张. 뭐뭐 하지 마세요. 조동사는 항상 동사 형사 앞에 간다 했으니까 不要太紧张. 根据我以往的经验这次考试不会难不要太紧张根据我以往的经验
这次考试不会难，不要太紧张。 이치대로 말하면 그의 말이 맞습니다. 이치대로, 뭐뭐대로, 이거 전치사 안, 이치, 리, 안리, 이게 전치사구예요. 안리 말하면, 쇼, 안리, 쇼, 그의 말이 맞습니다. 문장 또 하나 만들어요. 그가 한 말이, 그 뜻이에요. 그가 한 말이, 그가 한, 이거 말을 꾸며줬어요. 그럼, 타쇼다, 말, 화. 맞습니다. 对呀. 按理说,他说的话对呀. 살을 붙이면 이치대로 말하면 그의 말이 맞습니다. 당신은 무슨 근거로 그를 책망합니까? 이치대로 말하면 그의 말이 맞습니다. 按理说,他说的话对呀. 당신은 무슨 근거로 그를 책망합니까? 당신은 니 무슨 근거로, 무슨 이유로? 뭐 이후로 근거로 이거 전사예요. 빙, 무엇, 什么, 그럼 빙, 什么, 이거 전사구죠. 그를 책망합니까? 그럼 책망하다 그를, 수로 목적어 바뀌어야 되죠. 책망하다, 责怪, 그, 他. 你凭什么责怪他? 按理说,他说的对呀, 你凭什么责怪他? 按理说,他说的对呀, 你凭什么责怪他? 그는 사장이 없는 틈을 타서 쉬었습니다. 그는 타 사장이 없는 틈을 타서 틈을 타서 이 번역이 이렇게 돼서 그런데 이거 전치사예요. 趁 사장 老板 없다 안 계신다 不在 그럼 여기서 趁 老板 不在 이게 전체가 전치사구예요. 어떤 틈을 타서? 사장이 없는 틈을 타서니까 이것도 이유죠. 쉬었습니다. 쉬었어. 차를 붙이면 그는 사장이 없는 틈을 타서 몰래 한 시간 쉬었습니다. 그럼 타, 趁, 老板 不在, 몰래 偷偷的, 한 시간 쉬었습니다. 그럼 한 시간은 쉬는 시간을 보통 설명하니까 보니까 수로 되어가야 돼요. 쉬었다. 休息了한 시간, 一个小时。他趁老板不在，偷偷的休息了一个小时。他趁老板不在，偷偷的休息了一个小时。 다음은 원인 목적을 이끄는 전사구 문장 만들어 볼게요. 그는 사업 때문에 감정을 소홀히 했습니다. 他 사업 때문에, 뭐뭐 때문에, 전치사, 为了, 사업, 事业, 그럼 사업 때문에, 为了, 事业, 이거 원인을 나타내는 전치사구죠. 감정을 소홀히 했습니다. 이 앞에 가고 좀 이어주는 거 있어야 돼요. 이어주는 거는, 얼, 감정 소홀히 했다. 그럼 소홀히 했다, 감정을. 수로 목적으로 바뀌니까 소홀히 했다. 忽略了, 감정, 情感. 他为了事业而忽略了情感. 그는 사업을 성취하기 위해 가족의 감정을 소홀히 했습니다. 그는 他 사업을 성취하기 위해 뭐뭐 위해 为了 사업을 성취하다 성취하다 사업을 이렇게 되죠. 이것도 이 전치사구 안에도 또 수로 목적어가 있어요. 성취하다 그러면 成就 사업 중간에 양사 들어가니까 一番事业，为了成就一番事业， 이거 전치사구예요. 이어주는 거, 而 가족의 감정 소리였다. 忽略了家人的情感，他为了成就一番事业而忽略了家人的情感。 他为了成就一番事业而忽略了家人的情感. 학습으로 재능을 키우고 실천으로 발전을 촉진한다. 그럼 학습으로, 뭐뭐으로, 이거 전치사예요. 이, 학습, 学习. 이 목적을 나타내는 전치사구죠. 이, 学习, 전치사구. 재능을 키우고. 수로 목적어 바뀌니까 키우다 재능을 되죠. 키우다, 키우다는 증가시키고 자라게 하는 뜻이니까
增长才干，以学习增长才干。 실천으로 발전을 촉진한다. 실천으로. 뭐뭐으로. 전시사 이 실천. 시간. 이 시간. 전시사구죠. 실천으로 발전을 촉진한다. 촉진한다. 발전. 촉진한다. 추진. 발전. 파잔. 이 쉐시 증장 차이간. 이 시간 추진 파잔. 이 쉐시 증장 차이간. 이 시간 추진 파잔. 이, 좀 어려운 전치사죠? 하나 더 해볼게요. 경험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그는 이 직위를 얻지 못했습니다. 무엇을 무엇으로 할 때는 이, 뭐뭐, 왜이 하는 관용 전치사가 들어가요. 패턴이라 하죠? 경험이 부족하다. 이, 취파 징엔을 이유로 왜이 리요 이缺乏经验为理由 그는 이 직위를 얻지 못했습니다. 얻지 못했다. 이 직위를 그렇게 되죠. 얻지 못했다. 没有得到 이 직위. 这个职位. 이缺乏经验为理由 他没有得到 这个职位. 뭐以为理由 혹은 以为原因 이렇게 잘 붙어 다녀요. 약간 패턴이라 그러죠? 그럼 이, 뭐의 외인 한번 더 해봐요. 날씨가 춥다는 이유로 학교는 이번 야외 활동을 취소했습니다. 그럼 날씨가 춥다는 이유로, 원인으로. 그럼 이, 날씨 춥다. 天气 寒冷을 이유로. 왜 외인? 학교는 学校 이번에 야외 활동을 취소했다. 그럼 수로 목적어 바뀌니까 취소했다, 이번에 야외 활동을. 이렇게 되죠? 取消了这次户外活动。以天气寒冷为原因，学校取消了这次户外活动。以天气寒冷为原因，学校取消了这次户外活动。 전치사구 아주 기본적인 것으로 예를 들어서 설명드렸는데요. 이외에도 전치사도 꽤 많고요. 패턴 이루는 전시적구도 꽤 있어요. 다음에 패턴 이루는 전시적구 정리해서 올려드리겠습니다. 끝까지 열공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이 구독, 좋아요, 열공은 제가 영상을 만드는데 크게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